출장 선발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장 시작할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죠. HLB가 어제 또 다시 한번 환호를 하기도 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파이를 확장하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오늘 시초가에 아마 공략을 하셨다면 81만 원 정도의 공략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은 0.86% 하락한 80만 3천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차장님? 오늘은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모멘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그 신약 진펜트라, 미국의 출시 예정인 진펜트라는 미국의 시밀러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 신약으로 등재가 되면서 셀트리온도 신약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그 미국에 출시된 진펜트라가 최대 큰 폭의 그 영업이익 실적을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 진펜트라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진펜트라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그 1조 9천억 정도,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올해 기준으로 150% 이상 실적의 퀀텀 점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신약 출시가 굉장히 그 셀트리온의 실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퀀텀 점프를 이끌 신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그 기존의 시밀러 실적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큰 폭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보면 올해는 어쨌든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부담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 목표 가격 22만 원 저희가 눈높이로 잡아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